오늘 탐방해볼 게임은 현실적인 1차 대전 FPS 비욘드 더 와이어입니다. 비욘드 더 와이어, 저번에 소개해드린 라이징 스톰 시리즈처럼 병과빌 역할 수행과 팀플레이가 중요한 게임인데요. 그런데 타 리얼리티 FPS보다 병과빌 역할과 팀플레이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맵에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포, 기관총, 모래주머니, 사다리, 교량 등의 오브젝트를 플레이어가 설치 및 파괴할 수 있거든요. 즉, 시설과 도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자신의 역할을 해내야 게임이 수월해집니다. 그 덕에 전투가 빈번히 일어나고 게임의 양상이 조금씩 변화해 루즈함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이라는 컨셉과 어려운 게임성, 불편한 플레이 환경으로 추천하긴 어려운 게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탐방기에서 게임의 매력을 말씀드려보고 아쉬운 점도 말씀드려볼게요. 현실적인 1차 대전 FPS답게 조심스러운 게임 플레이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조금의 디테일을 얹고 게임의 속도감을 높여 1차 대전의 모습을 잘 그려내면서도 느리지 않은 적당한 게임성을 갖추는데요. 어떤 요소 덕분인지 하나씩 말씀드려보죠. 먼저 게임 플레이입니다. 참호전, 1차 대전을 상징하는 요소죠. 참호로 인한 전선 고착화로 고작 몇 미터, 몇십 미터를 전진하는데 무수히 많은 병사들이 소모적으로 죽어나간 전쟁이 1차 대전입니다. 비욘드 더 와이어는 그 모습을 담으려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게임 역시 참호의 활용이 중요하거든요. 참호를 벗어나면 개활지가 펼쳐지기 때문에 몸을 가릴 수 있는 지형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철조망이 있어 이동도 쉽지 않은 데다 물에선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즉 참호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덕에 근접 무기의 활용도도 높아졌어요. 돌격 기능을 활용해 돌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외로 근접 무기를 막는 기능도 있고 실내에서 검을 휘두르면 벽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넘어가 참호전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무기가 있습니다. 탑게임 대비 파괴력이 상당히 강한 수류탄, 부족한 엄폐물을 대체할 연막탄, 진격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한 기관총 및 대포가 존재합니다. 이외로 기기식 조준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야가 좁고 스태미나에 따라 조준 시 흔들림이 생기며 대부분 볼트 액션 총기를 사용해 한 발 한 발이 중요할 뿐더러 총을 쏘면 바로 재장전이 되지 않습니다. 클릭을 한 번 더 눌러야 장전이 돼요. 왜? 가까운 곳에 상대가 있으면 내 위치가 노출되니까. 또 참호전이 줄을 이룬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길이 복잡해요. UI에는 방향과 탄약 잔량만 표시해주기 때문에 맵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답답해서 개활지로 나가자니 파리 목숨밖에 안되고 은 엄폐물은 없고 피하 식별도 어렵고 총알 한두 발에 죽고 수류탄 살상 범위까지 넓고 덕분에 제압 효과가 기본 화면처럼 보이고 가스 때문에 방독면도 써야 하고 게다가 출혈도 있어서 붕대를 빨리 감지 않으면 금방 죽습니다. 이렇게 짧은 TTK를 갖고 있는 게임이에요. 조금의 전진에 많은 걸 쏟아부어야 하는 조심스러운 플레이가 요구되는 1차 대전 FPS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분대장 옆에서 리스폰하거나 분대장이 설치한 리스폰 지역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에 투입되는 속도가 빨라요. 또한 맵이 그렇게 넓지 않고 점령 포인트가 여러 개라 전투가 잦습니다. 즉 개개인의 플레이는 신중해야 해서 다소 느리게 느껴지지만 게임의 전체적인 속도는 빠른 편이라 서로 상쇄돼서 루즈하진 않습니다. 상반되는 맛이 있어요. 두 번째, 병과의 디테일입니다. 이어는 리얼리티 FPS에서 봐왔듯 병과가 나뉘어 있고 병과별로 역할 수행을 해내야 게임이 수월해요. 익숙하죠? 그러나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타게임인 헬렐루즈와도 비슷한 부분인데요. 사령관은 통신병과의 협업으로 아군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이고 보병은 폭발물 특화, 치료 특화, 보급 특화 등의 역할 수행이 핵심으로 익숙한 모습이지만 기관총 분대는 원하는 위치에 기관총을 설치할 수 있어서 적재적소에 기관총을 배치해 적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고 화기 분대는 대포를 원하는 위치에 설치해 후방에서 서포트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는 원하는 위치에 교량 건설, 사다리 사용, 모래주머니 설치, 벙커 설치, 철조망 설치로 우리 팀의 진격을 용이하게 하거나 상대 팀의 진격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총알 보급도 합니다. SCV예요. 전투도 하고 건설도 하고 보급도 하고 이 시대의 산업 역군이죠. 즉 전장의 흐름을 플레이어가 조절할 수 있어요. 플레이어의 역량에 따라 게임이 달라집니다. 전투 준비 단계에서 건설하거나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 전선에 건설하면 돼서 활용도가 꽤 좋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설치는 분대장만 가능하고 부대원은 건설을 도와야만 하지만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 상대의 건설물을 부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투 양상이 계속 변화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분대장이 단순 리스폰 용도가 아닌 거예요. 건설도 해야 하고 정찰도 신경 써야 하고 심지어 보병 분대장은 가까운 군대원이 검을 들고 돌격할 때 속도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탑게임 대비 역할의 중요성이 큽니다. 다른 부분도 이야기해볼게요. 음성 채팅 쓰시면 좋습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 사령관 채널, 스쿼드 채널, 로컬 채널로 음성이 분리되어 있어요. 각각 사령관이 쓰는 채널, 군대만 쓰는 채널, 그리고 내 주변만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인데요. 보통 로컬을 많이 쓰게 돼요. 군대가 달라도 서로 도와야 하는 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비록 게임이 한글화가 안 돼 있고 아시아 서버가 없는 관계로
영어권 게이머들 뿐이지만 게임이기 때문에 쓰는 말들이 한정적이에요. 저도 영어 못하는데 듣다 보면 아 고맙다는 거구나, 살려달라는 거구나, 진격할 테니 뭐 이렇게 도와달라는구나, 예,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챗을 듣기만 해도 그 팀플레이의 재미가 살아나요. 물론 말을 안 해도 핑 시스템이 따로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드린 걸 요약해보면 비욘드 더 와이어는 배틀필드 1보다는 하드하지만 어렵다고 소문난 FPS에 비하면 조금 순한 맛을 가진, 좋게 보면 1차 대전의 모습과 적절한 게임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한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분명 재미있는 게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추천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왜 그런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그래픽이 아쉽습니다. 비욘드 더 와이어는 인디 FPS예요. 그래서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트레일러에서 보는 그래픽과 실제 인게임 그래픽의 차이가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그래픽 괜찮은데? 좋은 편이네 생각이 들지만 실제 인게임에 들어가 보면 흙으로 된 땅이나 벽의 텍스처가 차르 수준이에요. 약간 스타크래프트 2 최저 옵션이 생각나는 느낌입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유독 흙만 그러네요. 이외로 혈은 품질이 떨어집니다. 과격한 묘사는 있는데 혈흔은 저사양 게임이나 연령 등급이 낮은 게임에서 볼 것만 같은 효과입니다. 눈을 잠시 의심했었네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데요. 평일 동접자가 60명을 못 넘습니다. 주말에도 70명을 못 넘어요. 그래서 대규모 1차 대전 게임임에도 방 하나가 꽉 차질 않아요. 그마저도 유럽 서버이기 때문에 한국 기준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활발합니다. 게다가 핑은 270이고요.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핑까지 높아요. 게임 환경이 극악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엿보입니다. 예를 들면 시체가 부들부들 떨린다든지 삽질하는 손이 허공을 잡고 있다든지 흔히 보는 그런 문제들이요. 끝으로 컨텐츠가 부족합니다. 게임 모드는 총 3가지로 상대의 점령지를 끝까지 밀어내야 하는 프론트라인, 점령지를 모두 탈환하거나 하나라도 수비하면 이기는 어설트, 점령지를 오래 유지하는 게 목표인 파이어파이트로 나뉩니다. 게임 모드도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차량이나 마크 시리즈 같은 전차가 없습니다. 추후 마크4 전차, FT 전차 등을 추가할 계획이라 하지만 현재는 없기 때문에 게임 양상이 보병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빠른 게임 순환 속도가 소모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즉 빨리 질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얼리액세스긴 하지만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 오브젝트 파괴로 건물이 부서지고 지형이 들쑥날쑥 바뀐다면 더 다양한 게임 양상으로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디 FPS에서 바라기는 어렵죠. 그냥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그래도 개발사가 업데이트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게임을 유통하는 곳이 스쿼드 개발사예요. 그래서인지 개발은 다른 곳에서 했어도 스쿼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는 스쿼드를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1차 대전 스쿼드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스쿼드도 얼리액세스에서 정식 출시까지 약 5년이 걸렸으니 비욘드 와이어도 천천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5년을 꽉 채우면 안 되겠지만요. 네, 오늘은 이렇게 1차 대전 FPS 비욘드 더 와이어를 만나봤습니다. 비욘드 더 와이어, 현실성과 1차 대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게임이에요. 컨셉도 잘 살렸고 게임성도 괜찮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콘텐츠가 너무 부족할 뿐더러 심각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게임 가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36,000원이에요 저는 세일에서 반값인 18,000원에 구매했는데도 아까워요. 저는 1차 대전 FPS를 선호하지 않는데 플레이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네 아까워요. 비욘드 더 와이어, 그 얼리액세스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개발 중인 게임을 내놨다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게임들이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이해는 가는데 네,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개발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니 여러분은 나중에 보고 게임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평소라면 여담까지 해서 이 말 저 말 다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담이 없잖아요. 왜? 할 말이 없어요. 게임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얼리 액세스라는 참호 뒤에 숨은 1차 대전 FPS 비욘드 더 와이어를 만나봤습니다.